유라, 편의점 고? 아, 우리 같이 갔다 왔어. 아까 학교 올 때 만나서. 둘이서?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점맛점. 이번 수행평가는 두 명씩 조를 짜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다음 시간까지 짝을 정해오도록! 2명씩이래. 어떡하지? 아, 셋씩 하지.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다른 짝 구하기. 어때? 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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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잘 맞네. 그러게, 지나치게 잘 맞아. 얘들아, 내가 다른 짝 찾아볼게. 너희 둘이 같이 해. 그럼 그럴까? 어? 쪼미야, 수행평가 짝 정했어? 아니, 아직. 의외네. 소혜나 유리랑 할 줄 알았는데. 아, 수행평가 나랑 할래? 그래? 맞아! 반장 영어 잘하잖아! 잘 됐네. 그래 뭐, 학교 가는 길에 소혜랑 유리랑 우연히 만났을 수 있지. 그럼 둘만 편의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서운해. 수행평가 짝은 내가 양보한 거니까. 그래도 서운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어떻게 센터가 되지? 어떻게든 애들이 날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뮤지컬! 내가 뮤지컬 쓰면 애들이 좋아하겠지? 요즘 핫한 뮤지컬이 있다던데. 뭐야, 소혜랑 유리 포사가 똑같잖아. 여기 새로 생긴 카페인데 둘이 같이 간 건가? 에이, 설마 나 빼고 둘이 갔겠어? 얘들아, 사랑해요 엄마 뮤지컬 보러 갈래? 내가 쏠게! 난 봤는데. 미안, 나도 봤어. 설마 소혜랑 유리랑 같이 본 건가? 둘이 같이 본 거야? 둘이 같이 본 거면 나한테 말을 했겠지? 아닌가? 어쨌든 뮤지컬 보여주기 작전은 실패다! 그럼 다음 작전을 써야 되나? 점맛점! 아, 진짜 영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번 수행평가 너무 어려워. 이따 같이 연습해보자. 센터 되기 작전 두 번째! 선물로 친구의 마음 사로잡기! 얘들아! 이거 주머니 괴물빵? 우와, 어떻게 구했어? 동네 편의점 다 돌아도 못 산다던데. 대단하다 쩜이야, 잘 먹을게. 내가 너희 주려고 어렵게 구해왔지. 어허, 고마워. 작전 성공. 센터 대기 작전 세 번째, 친구 칭찬하기. 유라, 너 진짜 춤 잘 춘다. 느낌 있어. 하, 느낌 있지? 소혜야, 너 그 머리핀 새로 산 거지? 너무 잘 어울린다. 정말? 고마워, 점이야. 어제 샀어. 이번 작전도 성공인 것 같은데? 거봐, 소혜 너한테는 머리띠보다 머리핀이 더 잘 어울린다니까. 유리, 네가 골라준 머리핀 사길 정말 잘했어. 아,
유리가 골라준 거구나. 역시 유리 센스 있어. 어제 둘이 같이 있었어? 어, 우리 영어 수행평가 때문에 같이 카페 갔었어. 카페에서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머리핀 산 거고. 아, 혹시 새로 생긴 카페? 응. 아, 좋았겠다. 그럼 너희 톡 프사 사진은? 내가 찍었지. 아, 그렇구나. 오, 유리가 사진을 잘 찍네. 그치? 거봐, 유리 너 사진 잘 찍는다고 했잖아, 내가. 다음 작전은 쓰기 싫었는데. 센터 대기 작전 네 번째. 질투심 유발하기. 어제 그 영상 봤어? 봤어 봤어. 진짜 웃기지 않냐? 최소 10번은 다시 봤을걸? 어머 반장! 너 칠판 진짜 잘 지운다! 어? 고마워. 너는 어쩜 그렇게 안경이 잘 어울려? 어쩜 그래? 고마워. 점이야, 편의점 갈래? 너희끼리 다녀와. 난 반장이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왜? 나랑? 우리 수행평가 얘기해야지. 아, 그래. 밀점이 나랑 수행평가 얘기한다며. 둘만 마주보고 앉고. 짬이야,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 나? 오늘 반장이랑 수행평가 하기로 했어. 그렇구나. 이제 나의 소중함을 알겠지? 나도 친구가 너희뿐인 게 아니라고. 짬이야. 수행평가 여기서 하는구나. 아, 소혜랑 유리 있는지 몰랐어? 모르긴. 빨리 수행평가나 하자. 반장 너랑 수행평가 하니까 너무 즐겁다. 아, 진짜 잡았다. 고마워. 있을까? 점이야, 있잖아. 응. 너 회사 다닐 때 어땠어? 공부에 방해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 아, 그게... 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미안, 내가 괜한 걸 물어봤지. 아,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회사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건 왜? 아, 그게 나 미술학원 다녀볼까 해서. 미술학원? 응, 예고 준비 해보려고. 그런데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비밀로 해줘. 비밀? 소희 지금 너 나한테 비밀 얘기한 거야? 유리도 몰라? 몰라. 아, 알았어 알았어, 비밀로 해줄게.
왔어? 응! 효율, 넌 소의 고민 모르지? 소의 비밀 말하고 싶다! 내가 유리보다 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널리 알리고 싶다! 소애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유리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저기, 유라! 어? 이건 비밀인데 사실 소애가... 뭐? 왜 난 몰랐지? 소애가 나한테만 말해줬거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나한테만. 야, 심소애, 너 미술학원 다닐지 고민 중이야? 어? 아, 그게 점이야. 비밀이라고 했잖아. 아, 아니 효율, 그걸 소애한테 말하면 어떡해? 친구끼리 비밀이 어딨냐? 너희 나 따시켜? 아, 그게 아니고 따? 지금 따라고 했어? 따는 내가 당하고 있지. 너희끼리만 편의점 가고 카페 가고. 점이야. 아니 그건 설마 우리가 너 따시키겠냐? 너 우리 못 믿어? 어, 못 믿는데? 아, 얘들아 왜 그래? 못 믿으면 그냥 친구하지 말자. 절교해! 누가 절교하자면 못할 줄 알고? 절교해! 그만해 얘들아! 심소해! 넌 끝까지 착한 척이다. 따지고 보면 너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잖아. 아니 그게... 나도 이제 지친다. 너희랑 친구 못해.